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네요. 김포공항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특별한 컨텐츠, 교육적인 컨텐츠, 가족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컨텐츠, 건강한 컨텐츠, 멋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 가서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희 마랑TV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4명 네, 그룹으로 갑니다. 자, 일단 빨리 가야 돼. 늦었어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가서 퉁 찍고 지금 찍고 자, 여러분들 저희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9시 딱 1시간 안 돼서 도착해서 우리 차를 미리 대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차를 받으러 갑니다. 제주도 왔으니까 제주도식 농담 말씀드릴게요. 남한테 자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 드디어 이제 저희 렌트카를 빌린 것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니발. 캐니발 맞습니까? All new cannibal. 자, 저희는 일단은 여기 국수바다라는 곳, 고기국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관계자분들이랑 먼저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고기국수 나왔습니다. 제 방식대로 좀 먹겠습니다. 나나 뭐지? 와, 지린다 진짜. 텐트에서 팔더라고요. 와, 되게 고기가 좋은 식당인 게 아닌가. 진짜 맛있다. 뭐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 제가 한 그릇 더 시켰거든요. 진짜 맛있다. 자, 저희는 드디어 이제 중문? 중문 색달 했어요. 색달? 색달입니다. 색달. 색달. 발음 조심해 주세요. 색달. 이제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만 돌아오셔야 됩니다. 뭐야? 사람만 돌아오세요. 그 월급 줘야죠. 솔직히 물건 포증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던 촬영이었지만 근데 재밌었어요. 충전 완료.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지정된 호텔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곳에서 짐 좀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직원들이 배고파서 피곤하고 외롭고 슬프고 아픈 저를 깨워가지고 데려온 곳이 이곳입니다. 쟤도 배고프다고. 에, 대표를 깨우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제가 계획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와. 와. 소화도 잘 되고. 저희 유명한 유튜버예요. 그래요? 반가워. 돈이랑 돈점이 좋아하고 먹었는데 저희가.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잘생김 주의하시고 저희는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겠습니다. 배가. 자, 여기가 진짜 유명한 김치찜 하는 곳이라는데 왕 계란말이. 오. 김치 좀. 아, 제가 진짜 김치찜으로 외길인 게 18년이거든요. 옛날에 진짜 어렵게 살 때 이거 하나 끓여놓고서 일주일을 넣었어요. 묵은지를 잘 넣어가지고. 야, 김치찜은 무조건 길게 먹어야 돼.
아. 야, 이거 오늘 다 먹을 수 있겠냐, 우리? 하나 사는 거죠? 어. 하나 세 개씩 먹으면 되겠다, 그치? 어머니가 제주도, 내가 초등학교 때 제주도 여행 가셨거든요. 오시면 한라봉을 안 사주셨어요. 못 샀겠지. 감사합니다. 뭐. 아니, 이런 거에 되게 그런 거 있지. 열등감이라기보단 뭐라 그러지? 그런 게 되게 애착? 아니, 뭐라 그러지? 열망감? 열망감? 먹고 싶은데 안 사주면 막 떼쓰고 그랬잖아, 못 뗄 때. 제 주위 사람들한테는 막 이런 거 제가 그런 게 있어요. 한라봉, 전복 이런 거는 마음껏 사줘야 돼. 대리만족이 돼요. 정말 먹고 싶었어. 중력컨디를 하면 우리도 아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손 안 대고 보통 신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생활은 숙박시설 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제주도에 그걸 마쳤습니다. 많이 피곤한 상태고 저희는 이제 김포공항으로 합니다. 많이 보고 싶을 거야.